후로도 아빠 정원의 1인 2짜는 계속됐으니. 야, 혼자 사탕 사오고. 아, 다 귀엽다. 1인 1짠. 아, 너무 재밌네. 뿐만 아니라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아낌없이 망가진 안정환.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친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안정환은 2014 MBC 방송 연예 대상에서 특별상까지 수상한다. 한편 2014년 MBC 축구 해설위원으로 발탁된 안정환. 그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중계로 호평을 받으며 어로까지 탄생시켰는데. 한바 진짜 빠르게 단행이로 들어갔거든요. 네. 저런 단행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가랭이 슛. 나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온 거야. 영화가 있어. 네, 가랭이 슛.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온 건데. 그리고 2016년 그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안방극장을 접수하고. 최용수 선수 얘기도 좀 해달라는데. 아, 서울의 최용수 감독님. 예, 최용수 감독님. 아, 이 사람 피곤해요. 최용수 감독님과 누구도 좀 절친이시죠? 지금 데이트했는데요. 현역 감독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최용수 감독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형이 원래 말이 빨랐는데요. 네네. 옛날에 한번 예선전에 골 넣고 이 전근팔에 올라가 떨어졌어요. 전근팔 떨어지는 것까지 떨어졌어요. 진짜요? 네. 어? 야, 그때부터 예. 생각이 좀 느려지신 것 같아요. 예. 야, 이거는 진짜 인신공격이 아니고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거 최용수 선수 정말 대단한 스트라이커입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죠. 네. 최종 안정환은 김성주와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첫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우승을 차지한다. 아직 나를 안 버렸구나. 아, 야, 정말 대단합니다.